안녕하세요. 에코파워 팩입니다. 오늘 아우디 S2 5 차량 인터뷰였고요. 에코파워 팩을 장착을 했습니다. 에코파워 팩 장착 위치는 저희가 트렁크에 설치를 해드렸고요. 트렁크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을 100%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했습니다. 에코파워 팩 위치는 이제 트렁크 바닥 탑을 여시게 되면은 이제 스페어 타이어 있고 그 뒤쪽 빈 공간 부분에 저희가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모든 배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급 퇴사에 고금변 테이프 이용해서 제가 소금 처리를 해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이쪽에 출력단에 저희가 휴즈를 걸고 그 다음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메인 배터리 앞단 쪽에도 제가 ANS 휴즈를 이용을 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제 에코파워 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13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.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저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. 15A로 직접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50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% 완충이 돼서 블랙박스 사용 전류값 320mAh 비중됐을 때 주차 녹화를 약 40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.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해상 5억 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KC 인증, KN41 자동차 대상 인증, 미국 FCC 인증, 유럽 CE 인증까지 여러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. 자, 이상 에코파워팩이겠습니다.